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정말 큰 주가 상승이 다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시인이 아니실까. 그 예스티랑 그다음에 한국 알콜 등을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와, 예스티 같은 경우는 최초 방송으로부터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예예. 그래서 오늘 예스티부터 한번 볼까요? 예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그 일기를 1년간 써보면 어쩌겠나 맨 처음에 그렇게 이제 여기를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주식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매매를 안 하고 한 1년 일기를 쓰다 보면 굉장히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자기가 주식을 할 때 오늘 내일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날이 많고 내일은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르는 날이 많은 것이 주식이라서 아, 지금 현재 ST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매매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기의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게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창안한 기법 중에 68원의 차트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8원의 차트 기법인데요. 제가 이 파동 이론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두 번째 파동 이론이 4구간 기법입니다. 이 ST의 주가는 지금 3구간을 넘어서 지금 현재 4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여기 분차트 120분 차트를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계속해서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보통 이제 4구간 기법을 저도 적용을 해서 평생 동안 딱 한 번 4구간 기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한 5배 정도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5배를 먹었는데 4배 정도를 먹었습니다. 4배.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한 달 반 정도나 두 달 정도에 또 거기에서 주식이 두 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구간 기법에 진입하면 그 1구간, 2구간, 3구간이 굉장히 괴로운 구간이고 4구간 기법에 진입하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만약 이게 이제 저도 많은 종목을 4구간 기법에 적용을 시켰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4구간 기법에 가버릴 경우에는 자기가 평생 어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이 여기서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ST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ST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S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T의 경우에는요. 뭐냐면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1, 3구간하고 네. 4구간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이제 제가 네. 원래 6, 8원의 차트 기법을 깨닫고 네. 이게 단타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네. 한 15%에서 30% 벌기는 아주 탁탁 맞는 차트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을 이제 제가 원래 기본적 분석이 충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식을 팔고 나면 엄청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적용을 해보니까 주식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깨닫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식은 두 번 떨어져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 그래? 주식은 두 번 떨어지는구나. 보통 이제 어떤 주식이 급락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저점이라고 들어가는데 주식은 늘 그 한 번 급락을 한다든지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했다 또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하락을 하면 그냥 뭐 1, 2개월에 그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2년, 좀 작게는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계속 2구간 하락, 2구간 하락을 만들면서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저점을 짚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자기가 저점을 짚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게 매집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급등락이 얼마나 심하든지요. 그러니까 이게 3구간의 고점은 한 저점에서 한 30% 아니면 다시 또 본전 저점으로 오고 막 이런 과정을 엄청 겪습니다. 3구간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3구간이 아주 짧게 적용되는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렇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이게 예, 급등하는 주식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게 급등해버립니다. 아.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에코프로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아무리 사고가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무엇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냐면 ST의 임원진이 누군가를 한번 봐보고 싶어요. 대주주가 장동복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부회장 있잖아요. 부회장. 네. 부회장이 최승하라는 이 삼성전자 미래 전략실이라고 하죠. 옛날에. 예, 삼성전자 미래 전략실의 여기 임원이었습니다. 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그만한 회사에 삼성전자의 그 미래 전략실의 임원이 와서 이렇게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임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뭐 개발 그룹장부터 전략 마케팅 임원, 뭐 파운드리 쪽 개발 실장 이런 것을 역임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장 중에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 있잖아요. 특허가 나왔을 때 그 우수 특허 사례로 이게 그 소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한국 특허 개발 연구 개발원에서 특허 개발원에서 전략 개발원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인터뷰 기사로 사진을 내보냈던 사람이 김태훈이라는 이분인데 이분도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부분을 맡고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면은 가장 먼저 그 경영자가 누군가, 대주주가 누군가, 임원은 누군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을 때 어떤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ST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자가 많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개발비가 연구 개발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구 개발비를 보통 무형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에 그 무형 자산을 갖다가 손실로 털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뭐 적자가 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작년도 적자라든가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구 개발해 놓은 것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가치가.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이것은 이제 IR 담당자가 누구나 없이 전화를 하면 가르쳐 주고 또 기업에서 IR을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압수소 언리닝 장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파이널 테스트 중입니다.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면 지금 파이널 테스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파이널 테스트는 7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ST하고,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서로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의견 교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파이널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떤 장비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SK하이닉스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원래는 SK하이닉스의 향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일하게 어떤 장비에서 독과점을 엄청 싫어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PSP에서 이걸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러면 우리하고도 같이 하자 했는데 테스트 속도를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막 테스트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달 그 8월 중순에 삼성전자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한 달이나 한 달, 한두 달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뭐 누구나 없이 그 IR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NDA라고 비밀 협약을 해갖고 지금 이게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떤 그보다 좀 좀 더 깊숙한 이야기는 사실 그 비밀 협약 위반이 돼가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 ST가 주식이 급등했던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 뭐냐면 HPSP가 주식이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조를 가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꼭 내가 뭐 추천을 해서 그걸 뭐 올랐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소문처럼 들려오는데 HPSP 주가가 급등해서 그러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PEALD 그러니까 그 HBM에 적용되는 기술이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ST는 어디에 적용하냐면 DRAM하고 랜드프레시에 적용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이라는 것이 사실은 메모리 쪽입니다. DRAM 쪽이요. DRAM을 이렇게 층으로 쌓는 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이제 800도에서 900도 그리고 30기압 이상에서 어닐링을 하는 ST의 장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뭐냐면 국책과제로 최초의 EUV 관련해 갖고 절단 장비 뭐 이런 장비를 국책과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도 국책과제가 2022년까지였고 지금 PEALD 관련한 국책과제가 2023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두 종류 다 사실은 HBM의 아주 절실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부터 2021년도 3월 30일까지의 그 국책과제 기나긴 국책과제를 통해서 또 개발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네오콘 장비입니다. 네오콘 장비를 제가 이제 이야기 들을 때, 이게 이제 독과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얼마입니까? 한 대당. 그러니까 한 1억하고 또 납품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뭐 어디 뉴스에나 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 2022년도에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끝나고 거기 납품한 것이 1차 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뭐냐면 2023년도 이제 파운드리 쪽 말고 메모리 쪽 전체를 갖다가 이제 모든 라인에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면 통과된 게 있고 또 시작하는 게 있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나 이 부분에 그 라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2023년도까지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듣고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게 세계적으로 독과점이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그 습도를 조절하는데 질소가스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질소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질소가스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유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금전적으로 이 운영하는데 절감 효과가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업체에서는 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억이지만 이 규모가 엄청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없고 뭣도 없었는데 사실 이것도 HBM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습도 조절 장비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EUV 공정과 연관돼서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이 습도 제어 장비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다이싱 장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특허가 나 있으니까 더 뭐, 그 이상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직접 이제 생산 라인에 테스트하고 뭐 하는데 이게 다 비밀 협약이라서 누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지금 그 국책과제로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하고 있는 PEALD는
2023년도 이제 성공적으로 2023년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은 2024년도에 나인에 적용하고 양산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는 이것보다 한 1년 정도 더 빠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뭐야 ST가 국책과제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국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딱 쳐보면요, 그 기업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뭘 하냐, 뭐 하냐. 왜냐하면 국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또한 세계적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지 않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만 국책과제를 하고 있는 것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치 타입의 ALD 그러니까 PEALD 장비를 지금 2023년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진공이 플라즈마 챔버 이것이 아마 제가 추정한 건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한국 핵융합 에너지가 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8.6세대의 어떤 플라즈마 증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네오콘 장비가 다시 이게 국책과제가 선정이 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됐으니까요. 그런데 네. 네오콘 장비를 보다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책과제로 선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선정이 됐냐고 하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독과점이고 또 이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네오콘 장비 있잖아요. 네오콘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국책과제를 이렇게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 검토를 해보니까 네오콘 장비에 특허가 두 건 있거든요. 특허는 있는데 이게 보면은 특허, 네오콘 장비의 특허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초박막 반도체 패키징에서 비접촉식 표면 연마 및 절단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습도만 조절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이 5년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 6년에 가까운 이 지금 이제 초박막 반도체 웨이퍼 비접촉식 표면 연마 및 절단 기술 개발 이게 2016년부터 있었던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네오콘 장비가 개발 이 특허가 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도에 보면은요 2022년도에 난 특허를 보면은 이것은 2020년부터 2021년 3월 30일 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실 개발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오콘 장비하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HPSP가 있으니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대단해 보이고 네오콘 장비는 그 안에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의 그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손을 떠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하여간 저는 앞으로도 주식이 굉장히 크게 상승,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프로브 장비입니다. 프로브. 프로브가 이제 CMS인데, CMS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1년에 한 이게 이제 850대 정도를 이렇게 CMS에서 만드는데, 프로브 장비를. 프로브 장비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T가 그 협력업체로 등록이 1차에서는 1등을 했는데 2차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은 좀 왜 CMS에 프로브 장비가 엉뚱없이 들어가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최승하 부회장이었고 그 경력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CM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연관되고 또 기술과 연관되어서 프로브 장비가 이제 또 가시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오른다 떨어진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1년 동안 쓰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을 여러분들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이 좋은 주식을
굳이 매매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냥 보유하고 가다 보면은 뭐 주식이 떨어졌는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오른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하나로 지금 HPSP가 시가총액이 3조가 넘기 때문에 예, 이 회사도 이제 어찌됐든 SK하이닉스에서 발표하는 결과라든가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 결과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만약 발표를 해서 좋게 된다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큰 주가 상승이 다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도 어차피 주식 투자니까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T는 시가총액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3,300억, 3,500억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HPSB는 코압수소 어닐링 하나로 3조 몇천억인데 사실은 그 ST는 뭐 적자에 사고 진짜 보면은 볼 것도 없는 회사 같고 네. 뭐 전환사채가 많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투자 대상이 될까 싶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장비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는 장비는 이렇게 보면은 범세계적인 장비입니다.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장비라든가 뭐 세계에서 거의 뭐 이렇게 독보적인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장비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